야, 그래도 아직 여름 기가 남아 있습니다. 덥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껴보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분위기를 내려고 오늘 이누 씨가 아주 의상을 멋들어지게 입고 왔는데 보기만 해도 덥습니다. 저는 지금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춥더라고요. 아, 저희가 한요 시기쯤, 요 환절기 시기쯤부터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복장이, 이 복색이 완, 확 달라지는 예. 그 시기죠. 적도와 극지방에 네. 되는 거죠. 여름에 진짜 누가 봐도 더울 때는, 네. 그때는 저도 뭐 어쩔 반팔에 수 없죠. 반바지를 입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빨리 두터운 옷을 좀 챙겨 입는 네.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 11월 이때쯤에는 저는 거의 중장을 파카를 네, 거의 하고 입고 오고, 선생님 여전히 반팔 입고 계시는 극과 극의 이제 복색을 보실 네. 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저도 뭐 추운데 이러고 댕기지는 네. 않습니다만 저는 오자마자 옷을 벗는데 네. 저고리를 벗는데 이누 씨는 안 아, 벗더라고요. 전 지금 딱 좋아요. 저는 지금 추울 것 같습니다, 이거 벗으면. 오늘은 진짜 아침에 창문도 어저께 꽁꽁 닫아 아, 예. 놓고 잤거든요. 장문을 닫아 닦아줘야 놓고, 됩니다.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기가 확 도는 걸 보고, 아, 이제 늦가을이구나. 벌써 이제 곧 겨울이 되고 또 스키의 시즌이 돌아오겠구나. 작년에는 그렇게 뭐 스키를 많이 안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는 좀 많이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다니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 쪽 스키장을 위주로 좀 다니려고 하는데, 지난 시즌에 한 끝물에 3월 초에 한번 딱그 하이원 처음에 가서 스키 타고 카지노 갔다 왔다고 그때 아,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게 한겨울에 가면 정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슬로프가 확실히 길이도 다르고 좀그 드라마틱하죠? 네, 드라마틱하고 길고 크고 해서 올해는 좀 강원도 쪽 스키장을 열심히 다녀볼 생각입니다. 네. 이제 슬슬 또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 돌아왔네요. 선생님의 연주는 이제부터 계속 좋아질 일만 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호. 네, 오늘은 이그 완연한 가을의 한 가운데에서 저희가 리뷰를 진행을 해볼 기어가 바로 이 앰프 두 개입니다. 뭐 그냥 딱 보시기에는 아, 저 무슨 우리 그 롤랜드에서 나오는 약간 큐브류의 큐브 뭐 이런 네. 그런 거겠구나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 클리어 웨이브. 웨이브, 클리어 웨이브라고 하는 앰프인데요. 클리어 웨이브의 CW 기타 앰프. CW가 그러니까 클리어 웨이브를 줄여놓은 그런 청우식품 아니에요? 무대. 청우식품. 그 모나카 잘 만드는 아, 회사? 거기 예. 청우식품이군요. 네. 나는 과자를 갖다 놨네. 열어보니까 앰프가 나오더군요. 네. 기타 웨이브, 클리어 웨이브, 네, CW15 기타 앰프입니다. 이게 삼익 기타워크 산하에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삼익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었네. 네. 깨끗하고. 15와트, 30와트 이렇게 출시가 되어 형제로 있는데, 된, 네. 이게 15와트가 18만 원, 이게 26만 원. 어허. 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만, 봤을 때딱 보니까 이게 이제 큐브를 잡자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주력으로 나온 거는 요 18, 만 원짜리. 네, 18만 원짜리 15와트 앰프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노브 구성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 뭐 앰프 모델 8가지, 저쪽도 8가지 같습니다. 그리고 게인 볼륨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똑같고요. 게인이랑 볼륨 있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트레블 미들 미들 베이스 베이스. 프레젠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얘는 톤 하나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이펙트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리버브, 딜레이, 그리고 코러스 플랜저, 페이저, 트레블로. 네,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예. 네, 리버. 해서 공간계 그리고 모듈레이션 계열의 이펙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큐브랑 뭐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만 또 숨겨진 기능이 있죠. 네, 리듬 머신 예, 리듬 기능이 머신 기능이 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일단 리듬 머신 한번 들어볼게요. 있어요. 네. 네, 리듬을 좀 바꿔볼게요. 오이. 네, 다양한 리듬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리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케이. 스피드 선택이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턴을 하시면은 네. 옆으로 템포로 넘어가거든요. 어. 그럼 거기서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빨라져요. 네, 이런 식으로 빨라집니다.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당연히 또 느려지겠죠. 어, 드럼 잘 친다. 이거 소리도 그렇게 너무 조잡하지 않고요. 뭐 그냥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와트 수가 워낙 작으니까. 네. 그리고 볼륨 올리시면은 볼륨 쪽으로 돌리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볼륨 작아지고 수가 네. 있습니다. 리듬박스 볼륨입니다. 네. 이런 정도의 리듬박스 기능이 있고요. 자, 그럼 앰프 모델들 볼륨 톤 게인 중립에다 맞춰놓고 시연을 해볼게요. 제이시 클린이고요. 그다음 네. 클린. 큐브 스피커. 블루스. 크런치. 리드. 메탈 메탈 치고는 좀 얌전하네요. 네, 얌전. 네, 이번에는 클린으로 돌아가서 이펙터 공간계 좀 보겠습니다. 딜레이요. 리버브요? 어, 좋다. 디지털 리버브네요. 네. 코러스. 클렌저. 헤이저. 트레블로. 좋다. 이번에는 좀 메탈 느낌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험버커로 갈아서 네. 어느 정도까지 게인이 먹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타를 두 개로 만든 사람이 세스러버라 그랬나요? 네, 세스러버입니다. 아하, 험버커로 만든 그 사람 참 할 일 없는 사람이야. 리뷰할 때마다 세스러버 욕을 하고 계시죠. 궁청. 네, 험버커에서 메탈을 한번. 확실히 많이 먹네요. 그리고 통이 하나라서 하나로 이 정도까지. 네. 좋다. 노브 하나로 이 정도까지 톤을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 딜레이로 팍 해볼까요? 야, 씨. 오. 딜레이가 저기가 없네요. 탭 템포 기능이. 탭 템포 기능. 네. 그러네요. 네. 탭 템포 기능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30W로 옮겨서 네.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W. 네, 30W 메탈 톤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도 좀 많이 먹고 소리가 좀 더 커진 느낌이 좀 나네요. 리듬 박스는 어떨까요? 오히려 15와트짜리가 좀더 짠짠하네요. 네, 짱짱한 것 같은데 네. 30와트는 좀 먹먹해. 이에 비해서 좀 기타 톤도 그렇고 좀 멍한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저게 메인이긴 메인인가요? 네, 동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운드를 30와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선생님이 이제 쭉 쳐보신 결과 15와트, 30와트의 어떤 연주감의 차이가 좀 있다면? 그 메탈이라 개인 톤 말고는 저는 15와트가 더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개인 톤도 뭐 사실 EQ를 저희가 여기서 적절하게 세팅을 해서 그렇지 기본 톤 자체는 그렇게 뭐 더 쫙 뽑고 더 시원하고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큼이나 사실 와트 수가 차이가 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18에서 26이면은 와트 차이에 비해서는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는 안 거죠. 난다는 그러니까 메리트가 저는 이쪽이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게 한 20만 원, 저게 18만 원이면 이게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 아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크기 때문에. 예. 그런데 네, 저 정도가 적절하지 않은가 싶긴 하면서도 또 약간 좀 전체적으로 좀 어설픈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약간 날르기도 해요. 예. 네, 톤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뭐 리버브, 뭐 딜레이, 뭐 탭 템포 없고 뭐 네. 리듬. 사실 뭐 사운드 좋은지 모르겠고 예. 네. 적당한 가격대에 그냥 어울리는 적당한 그 메뉴 구성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링 연습용 앰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그냥 입문용 앰프 똘똘이 그러면 보통 톤이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없는데 네. 약간 다양하니까 네. 이펙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펙트 맛이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입문용 앰프가 다 이런 스타일로 바뀌지 않아가나 뭐 이런 생각하네요. 네, 입문용 뭔가 그럴까 체험판인데 좀 더 체험할 거리를 좀 더 많이 둔 거죠. 예, 좀 좀 그 좀 진짜 수박 겉만 핥아봐라 이런 식이죠. 뭐 또 체험판인데 너무 그 뭐 우리 저기 에버랜드까지 안 가고 그냥 동네에서 체험하는 거 있죠. 예. 이게 뭐예요? 에버랜드 갔다 온 걸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아, 네. 그렇군요. 예. 티익스프레스 타서 탄 게 아니라 짧은 걸 탄 게 아니라 탄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요즘 앰프들이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앰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앰프 중에서 특출날 건 없습니다. 네. 네. 뭐 옥스 있고 폰 있고 이건 다 있잖아요. 네네, 네. 다 있죠. 있죠. 특출날 건 없고요. 네. 퀄리티도 적당합니다. 적당합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펴드릴게요. 선진평 뭐 이제 입문용 그러니까 입문용도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격에 걸맞는 적당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소주 대행 몇 대 몇 두 개만 좀 세 개만 우리 기본 점수죠? 똘똘이의 네. 기본 점수 그렇죠. 저는 세 개 정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18만 원이라 그러면 20만 원에 가까운 건데 그렇죠. 다른 연습용 앰프들도 괜찮은 게 많거든요. 네, 많고. 그 가격이면 사실 그것들의 우위를 점할 만큼의 큰 장점은 딱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미니 앰프 시리즈인데요. 네. 아주 재밌는 앰프 쫙 여기 나열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리즈도 뭐 재미로 봐주십시오. 네, 네 마이크로 스택 같은 건 사실 재미죠. 재미 아이템. 네, THR-100H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앰프 시리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